집권을의 공식 장맛 아시죠? 장천과 된장 소개할까 합니다. 된장 같은 느낌의 김복준이가 된장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에서요 양파, 고추, 감자 이거 넣어가지고 이게 된장에 풀어서 보글보글 끓이니까 이거 정말 맛있어요. 흰쌀밥에다가 그것만 있어도 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장천과 된장이 그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삼무 세 가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방부제, 예, 방부제 사용 안 하고요. 무보존제, 그 다음에 무산화제. 예,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13년간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0% 국산 그 콩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시죠? 가마솥에다가 참나무 이 장작불로 콩을 삶아가지고 강화도의 맑은 공기, 그 다음에 해풍에 한 달 이상 그 말린 메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간수를 뺀 그 이 천일염 이거를 사용해서 그 상태로 장을 3년 이상 또 숙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 뭐 그다음에 영양은 뭐 완전히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또 청국장도 있다는 거 아시죠? 보통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천과 이 청국장은 냄새가 안 나는 시간과 온도를 찾아서 황토방에서 제조해서 냄새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6354-8851. 청국장뿐만 아니라 표고버섯된장, 간장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염 교수 강의. 네. 그죠. 부족한 강의지만. 강간살인범죄의 어떤 특성.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강간살인범죄의 특성 뭐 중요하지. 근데 전 세계적인 특성 말고. 네. 우리는 우리 거에 맞는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 자체도 좀 어떤 때는 씁쓸합니다만은. 네, 네. 한국 강간살인범들의 어떤 특성이 좀 있죠. 그걸 네. 이제 우리 염 교수가 좀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강간살인의 특성에 대해서 그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제 강력 사건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한 뭐 변태적 성향이 아니고 일단 너무 흉측하니까 주변에 이웃이 당했다 생각해서 공감대 형성돼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 교수님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적으로 좀 차이가 있나 봐요. 차이 많죠.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잔혹한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신 훼손 관련해가지고. 강간살인범들이? 네. 그래서 그 인도 같은 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처벌이 안 되고요. 강간 자체가. 그게 문제예요, 정말. 네. 인도는 큰일이더라고, 정말. 노상에서 막 강간이 발생하니까. 버스 안에서 집단 네. 강간 사건 발생하고.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저 어릴 적에도 교수님 그때는 형사였겠지만 그 성추행 사건은 스스로 그 처벌도 못했잖아요. 맞아요. 예, 저 어머니랑 어릴 적에 다닐 때도 저희 어머니만 엉덩이 만지는 아저씨, 제가 아저씨 왜 이래요?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싸운 적도 있었고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처벌이 강화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여성 인권이 신양되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하고 문화적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강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교수님도 전에 다루셨지만 동성 강간 관련된 사건들 뭐 제프리 다머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폭행 같은 경우에 이제 살인을 하냐 아냐에 안 하냐에 대한 것도 종교적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 문화권 국가에서는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영향들이 실제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피해자를 이제 생존시켜서 보내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종교적 색채가 좀 약한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국가에서는 그냥 뭐 죽이든 말든 뭐 내가 지옥 가든 말든 신경 안 쓰니까 이 영향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경기대학을 비롯해서 범죄심리학을 연구하는 학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내용들도 실제로 우리나라의 강간살인범들 있잖아요.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여러 그 논문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정리해서 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강간살인은 뭐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강간과 살인범죄가 경합된 거잖아요. 융합되어 있는 거죠? 네. 경합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이제 강간살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간살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유명하게 떠오른 게 교수님 아시는 이춘재 사건. 맞아요. 예,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강간살인을 이제 범죄 심리학적으로만 봤어요. 교수님 오늘은 수사학적 입장이 아니고요. 심리학적 입장에서 유형을 좀 나누는데 첫 번째 유형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술이나 약물과 관련된 강간살인 사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에 중독돼 가지고 이제 강간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빈도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교수님.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빈도수를 가지고 이제 척도를 가지고 실제 체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신을 토막내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아, 그래요? 술이나 약물에 중독된 놈들이? 네. 이게 실제 조사에서 좀 엄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그렇구나.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시신을 토막내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우리가 알기로는 교수님 저기 그 계획을 해갖고 유영철이나 강호순이 같이 이제 내가 오늘 여자를 몇 명 죽여야지 이런 애들이 많이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임상적으로 한 100여 건의 우리나라의 강간살인 사건을 조사해봤더니 토막을 내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빈도수가 나온 게 이 술을 마시거나 이 줄이 술이겠죠.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이게 우발성에 가까운데 사실은. 근데도 이게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뒤에 연결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앞뒤 안 재고 일을 벌려요. 술 먹은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체를 훼손하거나 토막을 내는 경우 교수님 아시겠지만 처벌이 중해진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 다 알잖아요. 뉴스라도 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약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신을 또 훼손하고 토막을 내거나 훼손하는 사태들이 많다. 이게 이거 의외의 결과네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렇게 도움되실 것 같아서 좀 구해와봤어요. 두 번째는 시신의 여러 곳에서 상처나기보다는 특정 부위에 다수의 상처가 발견된다.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한 곳을 집중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 먹은 사람이 강간살인을 저지르면 모든 문을 다 두드려 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훼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임상에서 나온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오해네, 이거. 예. 그래서 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먹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또는 강간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 5만 가지 군데를 다 뭐 때려가면서 막 구타하면서 성폭행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실제로는 뭐 얼굴만을 가격하거나 교수님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안면 가격에 대해서 교수님도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안면만을 공격하거나 또는 이제 그 생식기 있잖아요. 성기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방식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둔기입니다. 둔기. 굉장히 위험한 거 이거. 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게 이제 그 임상 조사에서 나온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칼 같은 게 저희가 얘기라고 부르잖아요. 송곳이나. 근데 얘기가 아니고 둔기. 둔기라는 거는 이제 둔탁한 그 물체를 얘기해서 주로 교수님 근데 둔기 하면 수사에서 뭐뭐 얘기하셔요? 둔기는 이제 거의 망치죠. 망치요. 그 이제 수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둔기하면 망치, 그다음에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뭐 이런 거 등등이죠. 네, 그래서 뭐 교수님 말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돌이나 돌도 둔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손에 잡힌 대로 쓴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트로피가 있다던가. 트로피도 둔기예요. 예, 그죠. 트로피로 많이 맞는다며요. 그러면 트로피가 있다던가 또 상패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뭐 크리스탈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피해자 사망하신 여성분 음부에 난행이나 음부에 이물질 삽입이 상당히 많다. 이거 술이나 약물을 취한 새끼들이 이런 짓도 한다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120여 건의 우리나라 발생 사례를 이게 연구를 한 거거든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척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이제 이물질 삽입 같은 경우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아주 변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교수님 말씀드린 건 술과 약물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게 이제 수사 자료상에서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교정기관에서 이걸로 이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면접을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난행이나 이물질 삽입이 많았다. 이 뒤에는 제가 또 이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사체를 놓고 보면 격렬한 격투나 다툼의 흔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치. 그렇겠죠. 예. 그 다툼의 흔적과 아까 두드려 맞은 거랑 좀 별개로요. 멍자국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황당한 얘기인데 하의만 탈의된 상태로는 빈도수가 되게 높답니다, 이게. 아, 피해자. 네.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상의는 옷을 입고 계시고 하의만 탈의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빈도수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이 깨고 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은폐할 때 교수님 사전에 준비해서 은폐하는 거하고 범행을 한 이후에 당황해서 은폐하는 거가 좀 차이가 달라요. 나잖아요. 달라요. 그건 전혀 달라요. 교수님 보실 때 어떤 게 많이 우리는 그거 현장 나가면 많이 저거 하죠. 가장 많이 급작스럽게 막 그 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과 네. 애초에 치밀하게 그 한 거하고는 달라요. 구체적으로 교수님 보신 사례 중에 뭐가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 범행 직 이후에 이제 당황한 상태에서 하는 게 이제 바지 같은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입힌다든지. 아 그러네요. 속옷 같은 거를 뒤집어서 입힌다. 입히긴 입혀야 되는데. 입히는데 뒤집어 입힌다든지.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현장 나가 보면. 성폭행이 있었어 분명히 네. 있었는데 옷 입은 차기 상태를 보니까 뒤집어서 입혔어. 그러니까 뒤집어 입는다는 거는 옷 자체로 홀랑 뒤집은 것도 있고 네. 앞과 뒤를 바꿔서 입히는 경우. 아,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경우. 그게 급작스럽게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놈들, 그 범인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걸 그 상황 사체 상태를 보시자마자 아, 당황했구나 이건 바로 그렇죠. 인지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돼서 은폐하는 것보다는 기회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살인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뭐 옷이 뒤집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뭐 옷장에서 찾아가지고 다른 옷을 입혀놓는 아 그러니까 엉뚱한 거 안 어울리는 옷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발견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액살이 압도적으로 많다. 저 손으로 졸라서 네 손으로 졸라서 이제 살해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술과 약물 관련 강간살인에서 빈도수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나온 게 이거란 얘기입니다. 아 의외네 이거. 의외시죠 교수님. 완전 의외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하고는 영판 다르네 이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100건 이상을 저 분석해가지고 통계를 낸 거니까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성교 방식의 강간살인 있는데 비성교 방식의 강간살인을 이제 범죄심리학자들이 따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의 생식기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이제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삽입 섭취하니까. 네. 이게 삽입이 아닌 상태에서 분명 성폭행은 했다고 보여지지만 살인을 저지른 경우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비성교 방식의 강간살인 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는 되게 많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외국에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빈도수를 따지다 보면 좀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좀 황당한 건데 이것도요. 피해자가 익사 상태에서 발견되는 빈도가 되게 높답니다. 익사 상태에서? 네,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빈도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다시 말씀해 성기 삽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물에다 그냥 상체로 집어넣는 사건들이 좀 여러 건이 발견이 됐나 봐요. 익사시키는구나. 예, 그래서 사체가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살인이 살해가 된 게 아니고 물에 집어넣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인 거죠. 어쨌든 살인은 맞지만 그래서 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온 게 익사 상태에서 발견되는 빈도가 높았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구강, 이제 돌아가신 사체죠. 입이나 입 주위에서 가해자의 타액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교수님, 근데 제가 이것도 궁금하신데요. 성폭행할 때 키스 시도를 많이 하나요? 교수님 보신 사건은요. 살인 사건 떠나서요. 강제. 입 맞추는 거 있죠. 있죠.
근데 입맞춤 시도하는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저항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건. 어렵죠,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 나가면 입 부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슴 부위 아. 그 성기 부위에 면봉으로 DNA 예. 그 타액 채취하죠. 목덜미하고 이런 데서. 아. 그러니까 이 구강 쪽은 공격을 안 해도 네. 다른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수님. 들이대는 거지, 속된 말로 그 새끼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 얘기한 변태적, 즉 성관계 삽입을 직접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면서 이제 강간살인이 되는 경우에 구강하고 입 주위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가슴이나 뭐 생식기 주변이나 목부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입 주변에 타액이 많이 발견이 된대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는 강간범들은 성기를 삽입하는 게 본연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스를 하던가 안 하던가 입맞춤을 하는가 하는 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데 이 비성교 방식이라서 그렇구나. 맞아요, 교수님. 정확하셔요. 그래서 비성교 방식의 성폭행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맞춤을 하는 거에 그 목숨을 거나 봐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이 연구 보고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 주변에 가해자의 타액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면 비성교 방식의 성폭행 살인범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일종의 공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괜찮죠, 교수님, 내용이요. 그다음에 성기에 손가락이 삽입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역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거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생식기 삽입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핑거레이프라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유사강간. 예, 우리나라로 말하는 유사강간이라고 하는데 이 핑거레이프 케이스, 즉 다시 말하면 손가락 강간 케이스가 일본으로 말하는 수지강간죄죠, 교수님. 예, 수지강간 형태가 많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인을 위한 범행 도구를 현장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비성교 방식의 성폭행에서. 그다음에 이게 또 황당한 게 사체 얼굴이나 몸에요. 천을 듬는 그 덮는 등의 행위를 많이 한대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식계경 교수님 그 이거는 이제 분석한 내용 제가 읽어본 대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덜 인간으로 보거나 또는 물거나 도구화하는 성향이 되게 강화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덮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몸에다 삽입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느낌이 훨씬 강화돼요. 가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일종의 좀 미안한 감정이나 얼굴을 좀 안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덮는 행위들이 많다 이렇게 분석한 학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유두 네. 부분에서 타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되나 봐요. 가장 많이 나와요. 이거. 네, 그래서 이게 공식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주 특징 경우인데 이것도 일본에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용을 내고 있는데 치은이 많이 발견되면 비접촉 방식의 그러니까 비성교 방식의 성폭행 살인범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치은이 왜 발견되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무는 행위로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 비명을 지르거나 아파하잖아요. 제압은 이미 했을 거고요. 근데 이 무는 과정에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경우고요. 근데 교수님 여기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연쇄로. 목 졸르겠지. 식인 행위로 간대요. 식인?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성욕 같은 경우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오랄 스테이지라고 아시잖아요. 이제 구강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라이프 코스라고 해서 생애에 대해서 그 구속을 한 다음에 연구를 해보면 어릴 적에 이제 엄마로부터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모유 수유가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전이되는 케이스가 많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강 성교를 시도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범인을 잡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입 안에 이제 피해자 사체 안에 정액이 발견되는 DNA 나오는 네, DNA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항문에서도 성교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체가 발견됐을 때 분변이 이렇게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경우나 뭐 또는 항문 쪽에 피가 많이 나온 경우에 그 생식기를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서양의 경우에 교수님 이렇게 공범이면 돼요. 2인 이상. 2인 네. 이상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태적 그 이 성폭행 살인범이 단독범이 많은데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연구해봤던 이제 공범이 많더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저지르는
성폭행 살인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거 내가 이제 강간을 할 건데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할 건데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획범이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좀 비교했을 때 좀 틀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하니까 선배님 저기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저 피해자를요, 교수님. 최악팔리니까 묶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묶는 경우 결박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경우는 사전에 준비된 모의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범죄심리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갈 물리는 경우는 거의 이게 맞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지. 그거 특별히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교수님 재갈을 보통 뭘 많이 써요? 재갈 보면 이제 그 이준재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양말 속에다가 아 양말이요? 조그만 돌 같은 거를 양말 속에 넣어가지고 네. 돌돌돌돌 돌려서 딱 묶어버리니까 돌이 입안에 남는 그런 아니, 케이스가 있었고요. 너무 디테일. 예. 재갈은 거의가 피해자의 옷까지예요. 아 옷이에요, 교수님? 뭐 이 양말, 스타킹, 옷까지로 많이 그러죠. 일선 현장에서 나는 거는. 예. 그러면 유류품이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수건 같은 거 입에다 밀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재갈 물리는 경우가 많지. 근데 교수님 제가 일본사를 보니까 재갈을 물렸는데 질식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잘못 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교수님? 자, 저 일단은 사람은 우리가 코르만 호흡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 피부 호흡도 있고요, 엄밀. 그래서 네네. 사실 뭐 피부에 몇 퍼센트가 화상으로 덮이면 폐혈증으로 사망하잖아요. 네. 피부 호흡도 일정 부분이 있고 입과 코로 하는 거예요. 호흡은 우리 코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입을 완전히 봉인한 상태에서 어떤 그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그러면 저 코로 숨쉬는 게 지장을 느껴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과호흡이나 이제 그 호흡이 저 한계 한정적으로 돼가지고 죽는 경우 있어요. 아, 그럼 과호흡으로 쇼크가 오는 거예요, 교수님? 쇼크 오는 거죠. 아, 이게 저도 좀 황당한 게 저 보면서 아니 개가름을 했는데 왜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코는 안 막아놨는데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살 역시 마찬가지로 교살로 해서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많았다 이렇게. 이거는 도구를 쓰니까 교살이네, 끈 같은 걸로. 네, 네. 아까 처음에는 액살이었잖아요, 맨손으로.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죠. 아무래도 계획살인, 계획강간살인 같으면 교살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그 액살하고 교살 중에 그 교살이 훨씬 힘들다며요. 힘 어느 건 안 힘들겠어요. 액살도 마찬가지죠. 맨손으로 사람 목을 조르는 거니까. 네. 그 경우는 그 상당히 힘의 차이가 존재해야 돼요. 가해자의 힘이 압도적으로 높아야지 액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액살 현장에 가면 우리 현장에서 보면 반드시 설골골절. 네. 목뼈가 부러진 걸 많이 봐요. 근데 교살 같은 경우는 꼭 그 설골골절이 꼭 수반되지는 않아요. 그럼 교수님 액살은 앞에서만 해야 되나요? 그래,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아 이렇게요? 우리 저 UFC 보면 이렇게 하고 쫄라서. 리어네드가 뭐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교살일 수 있죠. 아, 액살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액살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엄지 손가락 자국이 가장 크고, 네. 손가락 자국이 다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그 교살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 측에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앞에서 얼굴 보면서 하는 전면 교살하고 그거는 힘들어요. 예. 네. 후방 교살을 두 가지가 있다. 거의 후방 교살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전면 교살은 이 상태에서 놓고 교차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했다는 얘기인데 공격당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머리 받을 수 있잖아요, 나를. 네, 네. 거의 그 전방의 교살은 정말 힘든 행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방 교살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엄청나게 힘의 우위가 있어요. 예, 우위가 있는 사람을 이제 전방 교살로 보고요. 그다음에 후방 교살도 교수님 두 가지로 보더만요. 그러니까 뒤에서 단순히 이제 쫄르는 경우, 이 행위라는 경우가 하나인데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 무릎을 척추 쪽에다 대고 그게 지지대에서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 전문 프로페셔널이나 또는 군대에서 이런 것들을 배운 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체를 범죄 현장에서 옮기거나 은폐하는 빈도는 당연히 높겠죠. 뭐 계획범인데 뭐. 예, 사전에 높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범행 도구 사전에 준비하는 당연하죠.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교수님 그 성폭행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저지르는 경우로 분류되어 있는 성폭행 살인범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성폭행의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금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비싼 값어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통장에서 돈을 뺏는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돈도 벌고 상대방 성폭행도 하고 그 목적 대상자를 살해하는 이런 방식의 그 멀티플한 이런 범행 목적이 나온다는 게 범죄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뭐 귀금품, 귀중품을 가져간다던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간 강도살인으로 좀 오해될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중에 보면 이제 돈도 빼앗고 저기 성적인 것도 강취하고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피해자를 사전에 물색하기 때문에 면식범이나 주변에 아는 면식자나 또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빈도수는 아주 낮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걸리는 사람 중에 혼자 살고 있거나 또는 좀 약간 외진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 대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태적 행태보다는 지금 사전에 계획한 성범죄자들은 변태가 많이 없답니다. 생각보다. 아무래도 그 계획적으로 짜고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그 범행을 행하는 놈인들 같은 경우는 네. 변태 성향의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좀 힘들죠. 그게 참 희한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게 그 뭐라고 하죠? 성심리학에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할 목적으로 할 때 이 준비하는 에너지와 변태적으로 충족하는 에너지와는 그 강도가 좀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같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범행을 계획을 해서 성범죄를 저질러 정도면 자기 입장에서도 검거되면 엄청난 중형이 나오는 걸 미리 예고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기 삽입만을 기본 목적으로 해야지 그런 에너지나 사정 계획 적인 어떤 지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변태적 성향 같은 경우는 이게 많지 않다 이게 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나체 상태 아까 그 반나체 상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성기를 기반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완전 나체 상태가 이게 또 빈도수가 높은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교수님 이것도 그런데 질 내에서 정액이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답니다. 질액 채취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도주범 있잖아요, 교수님. 강간살인범 중에 장기 도주범이 대부분이 이 사전에 계획하고 모의한 강간범이 장기 도주범이나 연쇄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건 당연하지. 그 우발적으로 하는 놈 같은 경우는 범행 자체가 우발적인데 도주 경로 같은 것도 뭐 짜놨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능적으로 아예 작정하고 이 강간살인한 놈 같으면 추후에 범행 이후에 도주하는 도주로까지 확보를 하고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수단까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장기적으로 도망댕길 가능성은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주해서 장기적으로 못 잡는 경우에는 이전의 범죄 중에 그 질삽입 형식의 사전 계획을 모의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교수님 우리나라 프로파일러 중에 성범죄 전문하는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좀 이 사전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범행 사건을 보고 아 이런 쪽으로 가능하겠구나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한 가지 지금 이제 보니까 네. 술이나 약물에 그 중독된 그 이 가해자가 강간살인할 경우에 얘네들이 토막을 내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는 게 이게 그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상식에서 확 벗어나 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수님 교수님 사건, 임상 사건이 교수님이 수사를 잘못하신 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교수님이 접한 사건들은 또 교수님 접한 사건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빈도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떠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100건 이상의 강간살인건의 그 수사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맞다고 좀 보이지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전에 강간을 저지를 때 어떠한 목적으로 하냐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또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갖고요. 그 세 가지 유형으로 교수님 다시 정리한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표출적 충동형하고요. 도구적 인지형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도구적 성욕 추구형이 있는데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교수님? 처음 듣는데 이거. 네. 표출적 충동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충동 조절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성범죄와 살인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형태를 표출적 충동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교수님 FBI 범죄심리 분석관실에서 정리한 게 성범죄 유형, 그러니까 강간살인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해서 이 세 가지를 도입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연구에 의해서 나온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개해드리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표출적 충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동 조절을 못해요. 자기 성욕에 대해서 충동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성범죄하고 살인범죄를 이제 동시에 저지르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에 발생하는 성범죄를 얘기하는데 심리적 특성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지지 욕구를 못 받, 그러니까 지지에 대해서 그 이전에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교정 시설, 즉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 심리학자들이랑 우리나라 면담을 해봤대요. 해봤는데. 교수님 압도적으로 많게 나온 게 이거 거의 숫자 대부분 나오는 게 지지 욕구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아주 대다수더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격려를 받거나 자기가 이제 사회나 학교나 그 인정받는 거 그렇죠. 인정 욕구입니다. 교수님 하신 그겁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거의 그 은둔형 외톨이식이나 인정이나 지지를 받는 경험이 거의 전무한 사람들이 이 표출적 충동형 강간살인범이 많다. 이게 좀 첫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관계망상 환자 이렇게 많대요. 관계망상은 아시겠지만 상대방하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지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근데 교수님 저기 그 연예인들 관련된 것도 관계망상인가요? 그 많아요. 관계망상 엄청 많아요. 옛날에 교수님 뭐 저기 본인도 없는데 뭐 혼인신고하고 막 그런 사건도 있었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기도 해요. 연예인 집에 가서요? 예. 와. 그래 본인은 그 사람하고 아주 친근한 사이, 그 밀접한 사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깝깝하죠, 그거.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관계 망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저 여자가 날 좋아할 거야. 저 여자가 나에 대해서 허락했어. 이런 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일을 벌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 망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 이건 뭐냐면 까놓고 얘기하면 여성은 강간을 원한다. 여성을, 예, 여성을 험하게 다루면 그 여성들이 더 흥분할 것이다. 이래서 주로 이제 그 음란물 중독자가 많은가 봐요. 이 성범죄, 강간살인범들은 여성에 대해서 잘못된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데, 판타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얘기지만, 여성은 성폭행을 원하고, 내가 좀 험하게 다뤄주면 고마울 거고, 흉기 같은 거 위협을 해도 저 여성은 흥분할 거고, 심지어는 목을 졸라도 저 여성은 그거에 때문에 일종의 오르가즘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확대가 돼갖고, 이게 살인까지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 관련 문제가 많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수님 아주 특출난 게 있는 게 뭐냐면 표출적 충동형, 다시 말씀드리면 충동 조절을 못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강간살인범들은 본인의 연고지 주변을 많이 선택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 그 인근. 지리감 때문에 그럴까요? 충동적이니까 뭐 자기 일상생활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어나서 하는 거니까 그 인근 자기 어떤 그 활동거리 내에서 하는 건 그렇죠. 익숙한 그 환경이 본인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걸 저기 교수님 뭐라 육식동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 뭐 여성을 제가 뭐 먹잇감으로 비유하는 건 아니고요. 연구한 사람들이 그 사자나 뭐 치타나 이런 애도 자기 영역 안에서만 사냥을 한다며요. 예, 그래서 그 자기 영역 내에서 범죄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를 때 안정감을 느끼는 이 성향이랍니다. 충동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기 연고지 주변으로 발생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수님 참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가 많대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성관계가 뭐 빨리 끝났다던가 아니면 뭐 또 다시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비용을 추가로 안 준다고 하니까 뭐 남자 새끼 째짜기 그런 돈도 안 주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여기에 갑자기 확 욱해가지고요. 강간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한 건으로 이제 처벌받는 거는 맞지만 중형을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가 돼가지고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인인 경우에는 교수님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갖고 격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연인 사이에서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예, 여성이 그걸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랑 그 같이 자는 입장에서 지금 어떤 방법이든 뭐가 관계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요. 죽어도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아, 이 여성이 나의 욕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난 지금 모욕을 당한 거야. 이래서 이걸로 이제 거부한 걸로 화가 나서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나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피해자가 그 친하거나 일면식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면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공격을 안 한답니다. 아, 충동 표출적. 예, 일면식. 예, 일면식이라는 건 성매매 여성은 일면식은 되잖아요. 한 번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그 잘 안 저지르고요. 주로 자기 연인이나 성매매 여성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뭐 지나 이웃이나 이런 식으로 일면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예, 공격을 한다. 이게 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음주 상태인 경우가 다수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행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구하는 속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를 다수 구타하여 사막에 이르게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격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강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 성매매 여성이나 그다음에 그 피해 그 연인 있잖아요. 연인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얼굴 부위 같은 경우가 거의 뭉개져 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하는데 이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상대방 인격에 대한 분노 있잖아요.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너의 얼굴을 완전히 내가 뭉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잔혹한 범죄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범행을 할 때 교수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질르고 나면 아까 교수님 아까 그 범행 끝나고 나서 안정화 단계로 교수님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정신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범죄 현장을 정리하거나 시신을 은폐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옷을 거꾸로 입힌다던가 아니면 맞지 않는 옷을 입힌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신 강간 있잖아요, 교수님. 시간이라고 이게 많대네요. 시간이 많대네요. 그 다음에 성기의 이물질 삽입, 사망 이후의 안면에선 심한 구타. 그러니까 사체를 뭐 시간할 뿐만 아니라 사체를 대상으로 뭐 두드려 패거나 뭐 이렇게 막 채찍질하거나 이런 공격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이후의 공격이 많답니다. 이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관계 과정에서 격분해서 공격하는 행위 때문에 자기 분이 안 풀려가지고요. 이미 사망에 이른 분을 대상으로도 이런 공격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이런 사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거는 내가 사건 취급한 것 중에서는 살해 이후에 이제 뭐 여성을 상대로 해서 성기에다 몹쓸 짓한 거는 꽤 많았죠. 아, 네, 네. 우리 방송에서도 했지만 저 윤금이 아, 네. 사건 네. 같은 경우도 콜라병, 우산대 같은 거 네. 그다음에 하이타이 뿌려놓고 막 이랬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마 그것도 이제 내가 지금 쭉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나는 저 윤금이 씨 사건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윤금이 선생님 약간. 네,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그 성폭행의 목적으로 성충동에 의해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윤금희 씨 성관계하고 살해한 거거든요. 네.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부분하고요, 교수님.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이 유형이 가장 유류 질문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거 관련돼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거네 이건. 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표출형 충동형은 교수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초범 상태에서 구속이 돼 갖고요. 20년 이상의 장기형 그 즉 우리나라 재소자가 많고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흘리고 다니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형태로 교수님 보시면 도구적 인지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지라는 것 자체가 교수님 계획범 예, 계획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범죄를 인지하고 이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형태의 강간살인범 즉 이거 강간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인지하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심리적 특성이 상황적 동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게 뭘까요, 교수님? 상황적 동기가요?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주변 환경. 네. 주변 환경이 대표적인 게 교수님 자기 처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성욕 이런 것도 이건데 자기 환경이 좀 비관을 느끼거나 비참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강간살인을 저지르는 케이스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교수님 시련이 많대요. 실연. 네. 제가 실연당한 거. 교수님 혹시 실연당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성공격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교수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에 대한 분노예요. 아, 그러니까 여성 자체를 적대시하는 거네요. 저 여자가 나를 버렸어. 그건 네. 제가 사귀던 여자가 버린 건데 그 버린 여자를 전체 여성으로 승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성을 공격하는 거를 제가 가설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자기를 아프게 한 여성을 왜 공격하고 다른 여성을 공격하나요? 그건 그 대체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아 대체적 공격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그거 나도 그렇게 우리도 잡아가지고 그 얘기해서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막말로 네가 뭐 너를 그 버린 여자한테 이 새끼야 복수를 한다면 우리가 이, 그거 해서는 안 되지만 일정 네, 이해가 좀 간다. 네. 근데 왜 넌 막 그 여자는 놔두고 하등에 관련도 없는 제3의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 그 분풀이를 엉뚱한 그러니까 뭐 한강에서 뺨 맞고 뭐 어디서 뺨 맞고 네, 네, 하느냐 네, 이제 네, 네, 그 형사들이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하는데 네. 의외로 있어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교수님? 뭐 심지어는 엄마한테 가서도 지혜 실현 당하고 자기 엄마 가서 두들겨 패는 놈도 있는데 뭐 아,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예전에. 야, 이거 좀 전 이해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교수님 시련이 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나 또는 부인하고 이혼한 거 있잖아요. 뭐 경제적 능력에서 이혼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갑자기 그 어떤 메커니즘에서 명확한 분석은 안 나왔지만 교수님 말이 맞으신 것 같아요. 여성을 대상으로 아주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면서 일종의 좀 복수를 하자. 똑같은 형태의 대상이니까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직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직 상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소외감을 느끼고 이걸 분풀이할 목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 살인을 저지른다 이런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빈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나 이런 게 없어서 돈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것까지도 좀 고민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구적 인지형 다시 말해서 사전에 계획을 모의하고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거주지를 범행 장소로 선택하는 비율이 90%가 넘어가요. 그럼 피해자 집으로 가서 산다는 거잖아. 그렇죠. 침입이네, 침입. 예. 그래서 자기 그 바운더리가 아니고 그 피해자의 집을 아주 그 범행 대상으로 선호하는 성향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선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선정하는 경향이 강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교수님 길 가다가 뭐 어떤 남성들이 뭐 집까지 따라와서 뒤에서 막 목을 졸르고 뭐 집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도구적 인지형, 즉 충동적이라기보다는 도구적 인지형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 전에 수사 과정을 하나 제가 보다가 비판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을 졸른 거예요. 원룸에서 여자분 그 버튼 누르대요. 누르고서는 조용히 소리 지르면 너 죽일게 목 꺾어서 죽일게 한 다음에 집 앞까지 들어가다가 여자분이 거기서 비명을 질렀더니 그 빌라에 있는 분이 다 뛰어나가고 몽둥이들 뛰어나서 도망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잡혔어요. 잡혔는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 이렇게 우발적으로 지나가다 술을 안 먹은 상태였는데 그 여성을 보니까 갑자기 성욕이 땡겨갖고 뒤에 들어가서 목을 졸랐다 이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 그 남성이 집까지 조용히 버튼키 누르고 들어가면 넌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교수님 이 도구적 인지형 형태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그때 수사하셨던 수사관분들은 그냥 성적 충동에 의해서 여성을 보고 흥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모르는 여성을 찝은 건 맞지만 걸리기만 한 그 여성을 집까지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 도구적 인지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사실은 계획적인 범행은 처벌이 엄청 세잖아요. 네. 충동적인 건 우발적이라고 할까요? 처벌이 아주 다운되잖아요. 많이 낮아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염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모르는 여성을 졸졸졸 따라가서 순간적인 어떤 욕정, 성욕구를 느껴서 범행했다 이러면 그냥 우발로 봐버려갖고 아. 경찰 당국에서 우발적으로 조사를 받아갖고 넘겨버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놈은 무작위 득을 보는 거예요. 형량에서. 많이 낮아져요. 예,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는 무작위 중요하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그 수사관들이 좀 앞으로 이거 좀 저 생각해야 될 사항인데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서 어떤 그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그렇죠. 아 이건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라고 단정 져버리면 안 되겠어. 네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교수님 항상 강조하신 보니까? 거잖아요. 모르는 여성이라도 교수님 저번 얘기하실 때도 사전에 여자 걸리기만 하면 공격하려고 준비한 놈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계획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범죄심리학 그러니까 형사법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형사법에서 모르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여성을 집까지 끌고 다 들어 가려고 했다면 임상적으로 계획으로 본다는 게 이제 범죄 심리학 쪽에서 입장이 전혀 상반된 입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피해자를 놓고 보면 엑사라고요. 그다음에 좀 황당 과다출혈 사망 있잖아요. 흉기 공격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많고요. 그다음에
금품이나 귀중품 등을 챙기는 행태를 보인다. 이거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그 앞서 말씀 세 번째 사례 있잖아요. 세 번째 사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저지르는 경우 이거랑 좀 비슷한 건데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이 유형 즉 도구적 인지형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좀 공황 상태나 경제적 어려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강도 강간 살인이네 교수님 그렇게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겸사겸사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면서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준비 의무를 챙겨가는데 교수님 저번에 말씀하신 뭐 콘돔을 뭐 준비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생식기 주변에 털을 다 민다던가 눈썹 미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 피해자를 결박을 하거나 제거를 물리거나 눈을 가리는 등의 제압 행위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화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성관계의 성공률로 보면 이게 가장 높답니다 그렇겠죠. 뭐 미리 준비했어요. 예, 사전에 묻고 뭐 다 제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높고요. 그다음에 질성교와 사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많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체를 유기하거나 숨기는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교수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성이 모르는 비면식자고 그 순간에 범행 목적으로 타겟에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집안에서 사체가 발견이 되는데 발견될 경우에 장기간 여성이 실종 상태로 돼 있도록 문을 다 잠궈놓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집을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피해자의 집을 조작해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알리바이 성립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교수님 이제 그 게임을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을 본인 저 알리바이 제 네 아이디로 해갖고 로그인했고 보시라고 해서 그 돌리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나 그때 집에서 게임하고 있었다 또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알리바이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구적 성욕 추구형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건 뭐냐면 여성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그냥 얘는 내 성욕의 어떤 성욕의 그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일 뿐이고 뭐 인격이고 뭐고 다 없고요. 그래서 제일 잔인할 것 같은데 막가는 애들이죠. 네, 막가는 애들이죠. 그래서 성욕 추구가 주된 목적이고요. 정의를 하면요, 피해자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완전히 개쓰레기 같은 경우가 도구적 성욕 추구욕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심리적 특성으로 보면 성적인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옛날에 그 유형 처리가 성매매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성범죄자들이 대체로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그 성매매 업장을 찾는 결과는 많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교수님 그 실제로 이제 구속돼 있는 지금 현재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성매매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많아요. 성범죄자들이 네. 그것들도 사람이니까 초기에는 네. 초창기에는 그 어떤 그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네. 돈을 주고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유영철이도 그랬고 뭐 저 이춘재도 그랬고 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한계를 지나면 그게 그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게. 네. 네. 뭔가 안 차는 거지 본인 입장에서. 그다음 예. 비용 경제적으로 또 비용이 그 저 있어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로 이 전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범죄자들이 대체로 이 어떤 그 성매매 경험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연구는 아닌데요. 뭐 영국이나 외국 연구를 보면 성매매 업소를 출입을 안 하는 남성도 많잖아요. 교수님 저 그런 가는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성매매 업소를 가는 남성이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30에서 40% 정도로 본대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가고요, 진짜로. 안 가는데 이 30에서 40% 정도 중에서 소위 말한 상위 1%에 들어가는 유형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만 생기면 성매매 업소 가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이 강간 사건이 발생하면 네. 용의자들이 특정이 어느 정도 되면 용의자 중에서 성매매 업소 이용 실적이 많은 놈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효율적이겠다. 네, 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냥 영역을 냅두잖아요. 냅두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가서 이제 주로 많이 온 사람이나 집중적으로 온 사람들, 돈만 생기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 도구적 성욕 추구형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아주 많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용의자 선상에는 아주 그냥 둥둥 떠오르는 이런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란물이나 선거 관련된 미디어 이용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음란물 야동 이른바 보는 놈들이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집을 하나 봐 얘네들은요. 그냥 보는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음란물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범죄의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야동의 야동. 정상적인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란 동영상을 보고 어떤 성적 욕구를 느껴서 그걸 어디 해소할 데는 없고 마땅치 않으니까 네. 엉뚱뚱하는 사람 집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선량한 여성들 대상으로 강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음란물 단속을 정말 꼼꼼하게 해야 돼요. 저 염 교수 잘 아시지만 그 포르노라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딱 하면 그게 야동으로 인식하잖아요. 음란 네. 동영상. 근데 네. 원래 포르노는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거예요. 아, 그게요? 불임미나 이런 그 부부들을 위해서 네. 불임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일정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보여주는 그런 형태에서 시작된 게 포르노예요. 원래는. 네. 포르노가 애초에 이런 음란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선진 뭐 그 일부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해버려요. 성인 간의 일이라고. 그런데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다 하면 그건 끝이에요. 보는 놈, 뭐 그 저 찍는 놈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거 찍는 놈은 그건 나 평생 못 나와요. 아마 저 합선형 받으면 징역 뭐 한 2000년씩 받을걸요? 그럼 이번에 그 웰컴 투 비디오 걔는 왜 처벌이 약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예.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게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음란 동영상 보는 것도 아동 청소년 이용한 그거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거 엄청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그건 그 소지하고 있거나 그거 보거나 즐기면 아주 저 실행하거나 그럼 아예 인생 끝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참 문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연구를 해보면 도구적 성욕 추구형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음란물을 먼저 보고 이거에 의해서 성욕이 좀 충동이 오른 상태에서 돈만 생기면 성매매업소로 가고 교수님 말씀드린 거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매매업소 가는 과정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직접적인 성공격으로 가고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전이되는 발전적 모델이 도구적 성욕 추구형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 비슷하게 연고지 주변을 많이 선택한대요. 예, 도구적 성욕 추구형.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가는 심리로 내가 처벌 받든 말든 눈에 걸린 대로 하는 거네, 뭐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운에 좀 맡기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재수 없게도 이 사람 앞에서 지나가다가 심야 시간 때 걸려버리면 그냥 공격당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아까 뭐 집을 노리거나 아니면 자기 영역에서만 하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장소를 안 가려요. 뼈가 그러니까, 장소를 안 가려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교수님 저기 지하 주차장에서 그 한 여고생이 납치 성폭행 당하려다가 주민이 신고해 갖고 범인 도망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도권에서요. 전 그게 이거 같아요. 수산방법 안 가리고. 네. 아까 얘기한 앞서 얘기한 도구적 인지형은 주로 이제 피해자 집 쪽으로 몰아가지고 토끼머리식으로 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걸리면 좌우지간 성욕을 바로 풀어야 된다는 이런 그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좌우지간 범행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교수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차로 뭐 납치 여성을 뭐 주차장에 납치해서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도구적 성욕 추구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태적 성향을 가진 범죄자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성관계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다른 유형의 성행위가 많은데 유사성행위 교수님 저번에 구강성교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발발이 잡은 사건 있잖아요 미제사건 경기 동남부 예 그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냐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하잖아요. 도구적 성욕 같은 경우는 걸리면 공격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패가 많구나. 네, 실패가 많대요. 그래서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실제 처벌이 세야 되는데 강간 미수예요, 결과는. 그렇지, 강간 미수.
예, 네, 그러니까 이. 근데 살인을 하면 네. 미수에 그쳤어도 강간살인이 돼. 네. 그러니까 살인에 이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하려다 안 돼서 살인을 하는 경우는 살인으로 처벌이 되지만 이런 유형, 즉 도구적 성욕추구 유형이 살인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강간미수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약취미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안 됐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내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범죄심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도구적 성욕추구 유형을 움직이는 폭탄이라고 그래요. 걸리기만 하면 터지게 돼 있는데. 이거 제일 위험하네. 네, 제일 위험해요. 위험한데도 실행이 안 되고, 즉 직접적인 성관계가 안 되는 경우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수로 처벌되기 때문에 강간미수죄로. 예, 잘못하면 좀 몇 년 살리고서 또 폭탄을 사회로 내보내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도구적 성욕추구형이네.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범죄심리학자들이 최근에 이쪽을 연구하면서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교수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강간범이나 강간살해인 법 있잖아요. 이것도 좀 분류를 좀 하자. 무조건 그 교수님 항상 비판하시는 결과, 즉 그 결과에 대한 것만으로 놓고 보면 기수냐 미수냐 따질 수가 있지만, 사전의 계획성에 있어서도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를 지정하지 않고 걸리기만 하면 공격하겠지만, 공격하겠다는 범위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것도 사전 모의범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과 사회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그 사건 조사 내용만을 가지고 저는 충동적으로 했어요. 저는 뭐 그 집까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시도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 쉽게 형량이 너무 낮아져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거는 강력영사들이 반드시 한번 살펴보고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네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우발 범죄라고 판단, 뭐 여러 곳에 아까 얘기했던 거,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성범죄하거나 살인을 하면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라고 아주 그냥 공식화돼 있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교수님. 근데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술이나 약물, 원래 그 저 시신을 토막하거나 훼손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그게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신을 토막내고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거 난 꼭 깜짝 놀랐어 이거. 교수님, 이렇게 그 구분을 말씀드리면 연쇄 살인을 우리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연쇄 살인은 우리 시신 토막이 그냥 하나의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3차 이상이면 거의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연쇄 살인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살인에 관한 단순 살인, 즉 한 명을 대상으로 한 번만 해서 잡히는 범죄자에 대한 어떤 그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여러 명을 죽인 것만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단순 이례적 살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런 좀 어떤 경험의 오류가 있지 않나,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반성을 한 게, 저도 교수님 연쇄살인만 기반으로 살인을 다, 강간살인을 다 봤거든요. 근데 한 건으로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거나 한 건으로 해서 징역 20년 이상 선고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물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는 게 훨씬 많다, 이런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간살인범죄의 특성이군. 좀 수사관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으네요. 네, 근데 교수님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사라는 것도 사실은 경찰이 죽기 살기로 지금 교수님 포함해서요 한 50, 60년 동안 과학수사라는 영역을 사실 만들어서 그게 솔직히 뭐 형사소송법상에 진짜 중요한 걸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그 선배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셔갖고 프로파일링도 만드시고 범죄 수법 수사도 만들어 놓으시고 심지어 디지털 포렌식까지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제가 추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그 지금 잡혀온 사람들 있잖아요. 잡혀와 있는, 들어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종의 그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과거에 대해서 좀 반추해보고 이런 유형별로 나누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노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범행 표적이 정확하게 지정되지 않으면 우발적으로 보는 게 지금 형법 소송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오늘 나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강의를 네, 듣는데 네, 교수님도 여러 우리 구독자님들 아주 고난이도에 네. 어떻게 보면 아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한 150건 정도 사건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보신 분들은 이게 아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여성분들 마지막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뭐 요즘 뭐 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도 있어요. 네. 뭐 강간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사람 저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 뭐 이렇게 해서 그 범죄의 객체가 부녀자에 속했어요. 옛날에 부녀자라는 네. 얘기는 여성밖에 네. 아니었는데 네. 법이 바뀌었죠. 이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하고 바뀌었어요. 네. 사람 속에는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예,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99%가 여성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강간이거든요. 네, 네, 네. 객체는. 네. 그럼 여성들이 이런 어떤 강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그 영혼을 죽이는 강력범이 살인범죄하고 버금가요, 그 네, 네. 그거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참 어떤 경우는 좀 답답하죠 이게. 네. 뭐 딱히 딱 집어가지고 뭐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뭐 조심하십시오. 강간한다고 하려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우습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 뻔한 얘기지만 얘기해야 되는 게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요즘에 많아졌잖아요. 네. 네. 문단속 칼같이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창. 네. 그다음에 예, 현관문 열을 때는 반드시 가리고 한다. 네. 가리고 이게 보통식이니까.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번을 바꿔주는 게 좋다. 이런 거. 그렇죠. 금방 바꾸니까요. 네. 그다음에 예, 가능하면 출근하는 도로 버스 내린 전철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어두운 경로가 적은 곳을 선택해서 주거지로 삼으면 좋다. 범죄는 밝은 곳에서는 안 일어나요. 네. 그런 거 뭐 몇 가지 아주 지극히 원시적 그 뻔한 얘기인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답답해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 몇 가지 저도 아는 데를 말씀드리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외국에도 이런 거 똑같이 연구를 했잖아요. 나오는데 일단 성폭행 시도가 가장 많은 데가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차 관련 가지고 네, 계신 분들 차가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또 요즘에 아파트가 우리나라 지하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차장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라이터를 끄시고 라이터를 꺼야지 앞에 시선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라이터를 켜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화나니까요. 예, 그래서 꺼놓고 잠깐 그 문 잠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동선을 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기둥 옆에 있잖아요. 여기 숨어 있다가 덤비는 돼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둥 쪽으로는 좀 피해서 가운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힐 같은 거 신으시거나 이렇게 도주를 하기 어려운 신발을 신으시는 경우에는 진짜 여차 싶으시면 맨발로 뛰는 게 좋다. 이런 식의 매뉴얼로 미국 경찰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에서 내릴 때 약간 좀 감이 안 좋다 그러면 가족이나 누가 내려와서 본인하고 같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주차장에서 안전을 좀 확보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교수님 그 경비실에 다 있잖아요. 연락을 하면 경비원이 내려오셔갖고 여자분이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에스코트 해주는 경비 해주는 데도 많대요. 근데 거의가 그런 건 네. 없잖아. 그래도 너무 감이 안 좋거나 좀 위험을 느끼신다면 부탁할 수도 있죠. 네, 그 매뉴얼을 아시는 게 좋으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계획범죄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욕먹을 각오로 나온 매뉴얼 중에 뭐가 있냐면 절대로 집으로 밀려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 그런 매뉴얼도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당연히 사망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극렬하게 길에서 버텨라. 극렬하게 저항을 하서라도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그 불가사리 모양으로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최고예요. 그런 것까지도 나와 있단 얘기예요. 아니 그 여성들이 네. 어떤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뭐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네. 당할 때 납작 엎드리는 것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범인한테는 엎드린 상태에서 버티는 게 누운 상태로 버티면 끌려가요. 네. 근데 엎드린 상태에서 버티는 거는 그 우리 그 뭐 그 레슬링 할 때도 엎드려서 버티는 사람은 이렇게 뒤집어야지 점수 하는 뭐 그 무슨 네, 그레코로만인데. 네. 그런 것처럼 엎드린 상태에서 여성분들이 도저히 힘이 없고 내가 끌려갈 것 같으면 엎드려야 돼요. 네.
최선을 다해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엎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구타라거나 공격을 한다. 왜 자기 끌고 가야 되는데 소리 벅벅 지르고 난리 치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대 맞더라도 그게 거기서 좀 있다가는 누가 도움의 요청이 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도주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원룸에 사시는 분들한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밀번호 잘 바꾸시지만 혹시라도 뒤에서 덮치거나 공격을 할 때는 집으로 끌려다녀가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니까 끝난 거잖아요, 교수님.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 얘기는 뭐 저번에 우리가 경기 동남부 그 저 성폭행범 그 발발이 사건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효율적입니다. 엎드리는 건. 네. 그거는 좀 인식하고 그런 경우를 당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서 특히나 또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늦게 귀가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위험해요. 네, 네. 그런 부분 좀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범죄는 늘 앞서가고 수사는 항상 그 뒤를 따르는 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죠. 네, 그거는 뭐 필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범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우려면 조금이라도 안전하려면 약간이라도 좀 경계하고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특히나 우리 저 구독자 중에 그 현직 경찰 형사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오늘 굉장히 새겨 들으면 그 수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입견으로 아 이건 우발 범죄하고 몰아가가지고 그 새끼 형량 완전 다운 시켜주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보니까. 네, 네, 네. 예, 오늘은 그 영건영 교수가 한국의 강간 살인범의 특성, 현재 어떤 강간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있거나 한 놈들, 과거에 또 수감되어 있던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학자들이 한 100여 명 그 연구를 한 통계에 의해서 네. 그 논리, 예, 그다음에 그 드러난 사실을 좀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거 좀 상당히 저는 요 부분 전 가서 집에 가서 공부 좀 더 해야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 베리베리라는 그 수제 과일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수제청 만드시는 사장님이 우리 사건의 아주 찐팬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사건의 광고에도 아마 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배도라지 생강 대추청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 차로 먹어봤더니 한 네 가지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묘하게 어떤 조화가 좀 있어요. 저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말 많이 하는 그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좋은 그 이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강을 착즙을 해서 이제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다른 재료들하고 어우러져서 이 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사장님이 일일이 손으로 손질해서 수제 작업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만드시는 거라고 하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정성이 들어가야지 맛이 있고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레몬청도 있고요. 자몽청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레몬청 같은 거 이거 한 가지 왔는데 요거는 시원하게 얼음 타고 레모네이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면 아주 향긋하고 시원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건의 구독자님들이 구매하시면요 탄산수도 하나씩 또 끼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사건으로의 구독자입니다 하면 여전히 뭐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정성이 가지 않을까. 한 번 손댈 거 두 번 손대가지고 또 양도 한 번 집었던 거 두 번 집어서 넣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베리베리 수제 과일청 한번 드셔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